도전! 뚜왕, 안녕! 뚜왕? 뭔데야? 근데야? 뚜왕? 뭐? 나 빼놓고 수영장 갔다고? 먼데 근데는 좋겠다. 아, 심심해. 뚜왕. 춥고? 너무 더운데. 자, 받아. 야! 아, 먼데 근데는 재밌겠다. 난 심심해. 뚜왕. 응? 미끄럼틀? 미엉꼬! 아, 나도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. 뚜왕. 어? 봉숭아 꽃이라고? 예쁘다. 그래도 이걸로 재미있게 놀 수는 없잖아. 삼촌! 어디서 나를 불러? 빙하, 빙하! 어디든 달려간다. 간다, 간다! 멋진 삼촌이 간다! 이 화분 좀 치워주세요. 아쿠! 링컨, 이 봉숭아 꽃으로 재밌게 놀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? 그게 뭔데요? 눈으로 예쁜 봉숭아 꽃 보기. 아우, 예쁘다. 코로 향긋한 냄새 맡기. 좋아라. 삼촌, 그건 벌써 다 했거든요? 그렇다면 이제 손톱을 봉숭아로 물들이기! 물들이기? 봉숭아 꽃이랑 잎으로 손톱을 빨갛게 만드는 거야. 어? 그럼 내 손톱에 색칠하는 거야? 엄마 손톱이 하는 것처럼? 나도 해볼래! 엄마가 하는 거랑은 좀 다르지만... 좋았어! 어린이라면 손톱에 봉숭아 꽃을 물들일 줄 알아야지. 삼촌, 촌. 나는 봉숭아 꽃 물들이기 히어로. 손톱에 물을 들이려면 첫 번째, 봉숭아 꽃을 딴다. 봉숭아 잎도 딴다. 봉숭아야, 아프지 않게 살살 잘게. 이렇게 빨간 꽃은 빨간색, 초록 잎은 초록색으로 물들어. 나 초록색 좋아하는데. 과연 이 초록 잎이 초록색으로 물들일까? 그건 이따가 확인해보고. 꽃과 잎을 모두 넣고 쿵떡쿵떡쿵떡 잘 빻는다. 소금이나 백반을 넣어도 되지만 안 넣어도 된다. 아, 그렇게? 친구들 집엔 삼촌이 했던 거 있어? 우리 집에도 없어. 괜찮아, 난 돌로 할 거야. 이렇게 이거 색이 이상해. 아쭈!
괜찮아. 손톱에 물들이면 예쁜 색이 나온다고. 응? 근데 왜 세 개야? 이건 꽃만 빠은 거, 이건 잎만 빠은 거, 초록색도 해야지. 그리고 이건 꽃이랑 잎을 같이 빠은 거. 오, 아주 훌륭한데? 자, 그럼 손톱에 물들여볼까? 이렇게 이건 빨간색 봉숭아꽃, 요건 초록색 잎을 한 거야. 어떤 색이 나올지 진짜 궁금하다. 글쎄, 빨간색? 붉은색? 붉고 축축한 색? 빨강색. 아, 삼촌, 근데 답답해서 빼고 싶어. 안 돼. 예쁘게 색이 나오려면 좀 참아야 해. 한번 조금만 기다려. 좀 참아야 해. 알았어. 나 꾹 참아볼게. 또 도전해봐. 해보는 거야. 뚜어 뚜어. 또 도전해봐. 재미있을 걸. 용기를 내. 뚜어 뚜어. 할 수 있어. 뚜어 뚜어. 멋지게 해내는 거야. 떨린다. 우와, 예쁘다. 뚜아, 나 봉숭아꽃 물들였어. 뚜아. 뚜왕, 꽃물 손톱 냈지? 뚜왕. 뚜왕, 고마워. 어? 빨간색 꽃도 초록색 잎도 다 빨갛게 되네? 신기하지? 친구들도 봉숭아꽃 물을 들여봐. 그리고 딩동댕 2000홈페이지에서 뚜왕의 칭찬 매치를 받아!